간호사가 상당수인 보건의료노조가 모레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때문에 수술 일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상 강제 퇴원을 시키는 병원도 있는데요. 특히 사정이 급한 암 환자들마저 수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성 기자입니다. 사설 구급차들이 병원 앞에 줄지어 있습니다. 병원 측이 내일까지 모든 입원 환자들에게 사실상 강제 퇴원을 요구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기고 있는 겁니다. 병원 로비에는 수술, 외래진료, 입원 등 정상 운영이 불가하고 입원 환자들에게도 퇴원을 시행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 1,700명 가운데 90%가 노조원으로 필수 인원만으로는 병원의 정상 진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 45건의 암 수술이 진행되는 국립암센터도 총파업이 예고된 13일과 14일에 잡혀있던 수술 일정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지금 다 수술이 다 캔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자나 그 가족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암 치료가 늦어진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됩니까?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예정이던 환자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암센터에는 500개 정도의 병상이 있는데요. 파업이 진행되면 320개 병상은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 이후 19년 만입니다. 대형 병원을 포함한 전국 145개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간호간병, 통합병동 전면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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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